배우 이선균 씨에 대한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선균 씨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공원에서 약물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쯤 이선균 씨의 남편이 유서와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한 결과 와룡공원에서 이선균 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며 차량 안에서 이선균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번개탄 1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선균 씨는 약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으며 전날에는 변호인을 통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선균 씨는 자신의 약물 혐의와 관련해 유흥업소 실장 A, G19여 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라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로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선균 씨는 2020년 기생충으로 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한 등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함께 이선균 씨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담의 정체가 드러난 사실과 그녀와 이선균 간의 관련성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밝히려면 충분한 증거와 조사가 필요하며 루머나 추측보다는 사실 확인과 관련 당사자들의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종종 관련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건은 경찰이나 관련 당국에 의해 조사될 것이며 결과에 따라 책임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선균이 기생충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후의 행동과 이야기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선균과 조여정의 관계나 행동은 영화와 현실에서 별개의 사건이며 증거 없이 사적인 순간을 추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선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카메라에 포착된 여성의 행동에 대한 해석은 주관적이며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이야기나 추측은 가치관 및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창분저탄. 조여정은 한국의 배우로 그녀의 연기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국내외에서 광범위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연기력을 향상시켜온 그녀는 특히 방자전 내서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얻었습니다. 조여정은 연기 경력 동안 여러 작품에서 높은 평가와 인기를 얻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연기력, 그리고 다양한 작품에서의 성공은 조여정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생활과 연기 활동은 분리돼야 하며 루머나 개인의 과거와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로서의 그녀와 개인의 경험, 선택, 이미지 관리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조여정은 여전히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녀의 연기력과 활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연애나 결혼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를 것이며 배우들의 개인적인 관계는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는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캐릭터 간의 관계와 갈등을 나타내며 역동적인 상황을 조성하는 데 자주 활용되는 에피소드들은 주로 작품의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조여정과 전혜진의 캐릭터가 김치 담기 과정에서 겪는 귀찮은 일화는 그들의 관계나 성격을 강조하는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에피소드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연기자들이 제시한 대본이 부분에 불과하며 실제 배우들의 개인적인 태도나 행동과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배우들은 각자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스크립트에 따라 연기하며 이러한 에피소드들은 작품 내에서 캐릭터의 역할과 관계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선균과 조여정의 개인적인 사건이 영화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결과는 더욱 나쁠 수 있습니다. 배우와 작품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는 관객과 업계에서의 지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와 작품의 홍보와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작품의 품질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좋은 작품은 여전히 성공할 수 있고 배우의 연기 능력과 전문성이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들은 잊혀지고 관심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선균과 조여정은 향후 작품과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미지를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선균과 조여정의 개인적인 사건 및 스캔들은 그들의 이미지와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종종 이러한 스캔들과 비난이 발생하며 이에 노출된 배우나 가수는 부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품 홍보나 인지도, 그리고 배우 또는 가수로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군저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용서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선균과 조여정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며 향후에는 좋은 행동으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들의 향후 활동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결정될 것입니다. 이선균의 경우 논란과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내인 전혜진의 조언을 따라 현장에서의 갈등을 피하는 것은 명백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논란과 스캔들은 대중과 언론에 이미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선균과 조여정은 프로의 배우로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활동하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이들의 오랜 경력은 다양한 업적과 성공을 이끌어냈을 것이지만 논란이나 스캔들이 가해진 상처는 이 모든 성취를 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선균과 조여정이 이미지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배우는 좋은 행동과 작품으로 관객들의 지지와 호감을 얻어 이미지를 회복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선균의 논란에 대한 상황은 복잡하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먼저, 19세의 어린 여성과의 접촉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인 전혜진의 반응과 그의 역할에 대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가정생활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한편, 이선균의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갈등, 협박, 또는 마담의 역할에 대한 주장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전혜진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복잡하며 다양한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변동, 개인의 재정 상황, 투자 전략, 현금 유입 등이 부동산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 사적인 측면과 배우로서의 이미지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해당 배우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의 상황, 배우로서의 활동, 가정생활은 종종 복잡한 갈등과 모순을 동반하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 및 법률 절차가 진행 중이며 사건의 진실과 배우 이선균의 모든 측면에 대한 평가는 법적 결정과 사건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관련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과 언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의견과 가설이 존재하나 정확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하며 각자의 입장과 판단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선균의 최종 결론과 결과를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공정한 조사와 법의 정의를 존중하고 기다리는 동안 억울한 소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편, 사생활과 공개된 이미지는 많은 복잡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다루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와 대중은 법과 정의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선균의 복거 가능성은 현재 상황과 사건 조사 결과 그리고 대중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현재 활동과 이미지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로 인해 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